Times. 네, 해비랠릭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랠릭도 랠릭도 이런 랠릭을 하다 하다가 진짜 야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페인트 칠하는 판때기 있잖아요. 그 팔레트 같이 페인트 다이로 쓰는 거에. 야 이게 이 정도까지 나오네요 랠릭이. 아. 진짜 멀리서 보면은 뭐 잘못 끼얹은 것 같이 생겼어요. 야, 굉장하다, 굉장해. 이게 이 랠릭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기타 갖다 주면은 뭔 이런 쓰레기를 갖다 주냐고 화를 낼 것만 같은 그 정도예요. 컬러 이름도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초콜릿 쓰리톤 선버스트. 자, 야, 난리 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온갖 지저분한 그 효과는 다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역대급 뭐 랠릭 디자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말 강렬한 랠릭이 왔고요. 199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헤비 랠릭 시리얼 넘버 570075 모델입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했었던 이제 5799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그스트레 저니맨 랠릭 2020년에 했었던 모델은요. 팬더 순창 고추장. 듀젠버그 아직 좀 이르다. 이게 그 커스텀 샵에 C는 D보다 빨리 옵니다. 맞아. 이건 뭐 선생님이 예전에 그 주셨던 그 역대급 한 줄평이 네. 네. 알파벳 D는 네. F나 G보다 먼저 옵니다. 먼저 옵니다. 와 이게 진짜 대박이었는데 커샵에 C는 D보다도 빨리 온다. 듀젠버그 아직 좀 이래서 9.9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0월 오구스트렛 헤비랠리 이때는 선생님 쿠엔크 저는 푸지모고 뜨끈한 스트렛 국밥 19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 1월에 했었던 오구스트렛 2020 리미티드 에디션 저니맨 랠리 이건 바로 그 기타 낙원상가에서 파는 바로 그 기타 네. 사장님 여기 덜 맵게 해주세요 해서 99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쿼드로 바뀌고 나서는 2021년 5월에 했었던 모델이 80점이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뭐 가성비가 막 15, 14 이렇게 나오니까 네. 뭐 나오기가 너무 좋았죠. 선생님은 1090 시리얼 사신 분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 기타를 사신 분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다 잘하는 반장 스트랫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5월에 2021년 5월에 썼던 Faded Aged Chiffon Green은 80.5 선생님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살쾡이 예. 저는 Faded Aged Hulk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그린 색상이 되게 좀 짙었죠.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어요. 네, 사운드가 네, 이렇게 5구는 이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5구도 2년이 넘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네. 오늘 5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9만원 뭐 디자인에도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세졌죠. Made in USA입니다. 전장 98.5cm, 무게는 3.43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레는 80mm로 아주 두툼합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슈퍼 헤비랠릭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정말 슈퍼 헤비랠릭입니다. 쿼터손 메이플렉의 라지 C 백쉐입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의 본넛,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입니다. 그래서 로즈우드가 아주 양껏 들어가 있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전보 6100 프렛입니다. 핸드 와운드 FET 60 픽업, 가운데 픽업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원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에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초콜릿 3톤 선버스트입니다. 사운드 들어올게요. 네. 빵집 간판을 위주로 만든 사람이 쓰는 스트라토캐스터였나 봐요. 빵집 간판이요? 네. 초콜릿 뭐 이렇게 좀 케이크 색깔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자 프론트 픽업이고요.
우렁차고 좋네요. 풍성해요. 네. 네. 풍성하고 마샬 요즘 또 마샬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로즈드가 아주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야, 달콤하니 좋네요. 달 자체가 그냥. 네. 자, 듀얼리스트. 짜릿하네. 짜릿짜릿해. 짜릿짜릿. 자, 레드 왁스고요. 진짜 개인 안 먹는다. 어떻게 이렇게 떨떠름하게 먹을까요? 2단에다 놓고 내가 알던 그 스트라토 소리네요. 네. 네, 내가 알고 있는 로즈우드 스트라토 소리. 꺾을 떨떨떨름. 네, 꺾을 떨떨름하고. 자, 마샬을 끝으로 이제 봐야죠. 네. 오, 와, 어, 좋네요. 진짜 좋다. 이게 색깔을 막 발라갖고 방치했다가 다 까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롤리갤러그 소리 나. 아, 그렇군요. 네. 이 피지컬이 영향을 미치는군요. 영향을 들이다 까다 보면은. 네. 아, 알겠습니다. 롤리갤러 드라이하고. 네. 먼저 안 먹고 푹푹하고.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잘 안 먹죠? 안 먹어. 네. 네. 진짜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네. 이렇게 피지컬을 막 갖다 조지다 보면 재현이 되는군요. 재현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우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오구 스트랩 멋진 사운드 같이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비주얼이 사운드에 주는 영향을 네. 오늘부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사운드에 주는 영향. 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네. 그 금색 금장도 네. 아, 긴 것 같아. 선생님이 이제 색깔에도 소리가 있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소리에도 색깔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색깔이 네. 소리가 있는 것 같고 네. 소리도 색깔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기타로 로리 갤러거 사운드를 표현해 보십시오. 싫습니다. 안 됩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은 약간 고흐 그림을 확대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인상파에 막 척척척척 이렇게 그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강렬하죠? 진짜 강렬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인상파 기타 고흐 에디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흐 에디션. 네. 좋대. 좋아요. 네,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짜고 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네.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8, 통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통점 80. 뭐지 이거? 80이야? 왜 계속 79, 80이야? 네, 79.5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그스트랩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또 멋진 6263 스트라토캐스터 존이 맨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쟤는 올림픽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인데 지금 상태가 이거와 극과 극입니다. 예. 존이 맨리기라 거의 뭐 랠릭이 이거보다 저거 보면 그냥 새 거 같아요. 예, 새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존이 맨리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